제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영화를 통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인생 선배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영화는 사진 앨범 같아요. 한 사람의 인생을 스르륵 앨범처럼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현실에 있을 수 없는 일을 간접 체험해주는 것이고 저에게 있어서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꼭 장래 희망이 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불 같은 존재 같아요. 너무 따뜻하고 포근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SBS 함께 만드는 기쁨. 하나의 꿀팁. 배움터. 다재다능한 친구들이 많아서 그 친구들한테 많이 배울 수 있는 거 같아요. 다른 영화를 볼 때 엔딩 크레딧을 정말 열심히 보게 됐어요. 저기 이름 하나 적히려고 정말 힘들게 영혼을 가져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안쓰러워가지고 물론 발상 자체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과정 하나하나가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끈을 놓지 않는 그런 작업이더라고요. 여러 사람들의 가치관을 함께 녹여내고 대화하고 의견도 좀 충돌되고 그런 과정들이 너무 세밀하게 되게 많더라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예산적으로 풍족한 편이 아니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다 채워가는 부분이었는데 저희들의 열정으로 그 부분을 채울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나라 단편 영화에는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는 영화나 또 주인공의 고난을 다루는 영화가 많은데요. 저는 그것보다는 좀 더 가볍고 재치 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로맨스 영화 만들어보고 싶어요. 인생에 설렘이 없기 때문에 설레는 영화를 만들어서 대리만족을 하고 싶습니다. 약간 블랙코미디 대놓고 웃기는 그런 영화 말하고 약간 잔잔하면서도 소소한 웃음 그런 걸 볼 수 있는 처음엔 모두를 웃기고 마지막에 모두를 울리는 그게 저의 꿈입니다. 저는 SF 장르를 만들고 싶은데 새로운 상상력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이전에 없던 세계관을 구축하고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이나 감정 이런 것들을 좀 건드릴 수 있는 그런 가볍지만 무거운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효선 VBN 이효선 예술가들 화이팅! 저는 야망이 있습니다. 이효선 예술가들이 분당선 예술가들이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사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겠습니다.